안녕하세요. 양숨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베트남 음식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트남 음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한국인들은 쌀국수, 반미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거 말고도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영상으로 알아드리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베트남 음식 같이 알아보러 가시죠. 첫 번째로 껌입니다. 베트남어로 식사하다는 앙껌입니다. 껌이 밥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쌀과 다른 동남아 쌀이지만 베트남도 한국처럼 쌀은 주로 먹습니다. 동남아 쌀은 끈적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반찬은 주로 고기, 생선, 국으로 많이 먹습니다. 고기는 구이나 조림 같은 요리로 많이 먹고 다양한 야채를 먹습니다. 깐니라 부리는 국은 고기와 나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한국처럼 간장과 마늘, 고추를 많이 먹습니다. 특히 고추 마늘은 한국보다 작지만 훨씬 더 맵습니다. 두 번째는 퍼입니다. 베트남 쌀국수는 너무 유명하니 다들 다 알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퍼는 쌀국수라는 뜻인데 국수에 들어가는 고기에 따라서 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퍼는 뼈를 우러낸 국물에 쌀국수와 파, 고기가 들어 있습니다. 각자 취향에 따라 야채와 레몬즙, 고추, 계량을 넣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주로 아침이나 간단히 먹는데 퍼를 먹습니다. 다음으로 반미입니다. 바게트 빵이랑 비슷하고 겉이 딱딱해서 그냥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 빵 가운데를 잘라서 계란 후라이를 넣거나 돼지고기, 야채를 넣어서 먹습니다. 외국인들은 버터나 챔을 발라서 먹기도 합니다. 반미는 베트남 전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골라다니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반미와 영유를 같이 먹기도 합니다. 반미는 베트남인들은 아침 식사로 많이 먹습니다. 네 번째는 반짱입니다. 반짱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동그라미 모양의 라이스 페이퍼입니다. 반짱은 중부 지방의 특산품으로 반짱을 이용해 다양한 요리를 만듭니다. 반짱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불어 구워서 먹는 반짱과 음식은 사서 먹는 반짱국이 있습니다. 반짱을 이용한 대표적인 베트남 음식은 야여인데요. 고기와 야채는 반짱으로 사서 기름에 튀기는 요리입니다. 그리고 신서유기로 인해 유명해진 음식 빤새우가 있습니다. 새우와 고기, 야채를 넣어서 만든 파전 같은 요리인데요. 완성된 빤새우는 빤장에 사서 먹습니다. 신서유기에서 맛의 오케스트라라는 표현할 만큼 맛있습니다. 빤장롱이라는 길거리 음식도 있는데요. 자른 라이스 페이퍼와 망고, 야채, 계란, 새우 등이 넣고 먹는 간식입니다. 한국 학교 근처 떡볶이집 있다면 베트남 학교 근처에 반짱롱이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간식입니다. 가격은 한국 돈으로 1,000원 정도 합니다. 가격에 비해 진짜 맛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강력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는 늑맘입니다. 늑맘은 발로 음식인데요. 멸치에 소금, 설탕이 넣고 발로 식히는 것입니다. 늑맘의 맛에 제대로 나기 위해서 6개월이 지나가야 합니다. 잘 발로 된 것은 천에 걸러내면 빨갛고 투명한 물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늑맘이라고 부릅니다. 볶은 때는 고추와 마늘을 넣어서 먹는데요. 늑맘이 들어간 음식이 매우 많습니다. 한국의 장, 조장만큼 소스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빤바오입니다. 베트남의 만두인데요. 생긴 것은 한국의 친방
식당과 비슷하지만 숙은 만두처럼 고기와 야채, 계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빤바오의 가격은 한국 돈으로 1,000원 정도입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간단하게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빤바오에 들어가는 재료도 다양해서 여러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대표 간식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입니다. 한국의 팥빙수와 비슷한 음식인데요. 한국보다 훨씬 싸고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게는 꿈과 비슷한 것으로 만드는데 흰곰, 검은곰, 땅곰, 심지어 코코넛까지 다양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볶은 데는 요리국에 게와 얼음을 섞어서 먹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간식으로 게를 많이 먹는데요. 잡살로 만든 게넵은 제사를 지낼 때도 사용합니다. 게는 날씨에 따라 차갑게 만들 수 있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게는 달달하기 때문에 단 것은 싫어하시는 분들은 얼음을 많이 넣어서 드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게의 용도는 매우 다양해서 베트남에서 즐거워 먹습니다. 이번 영상은 베트남에서 즐거워 먹는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소개해서 아마 대부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소하신 분들은 만약 베트남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이런 음식들은 한번 먹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먹는 방법도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베트남의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먹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더 다양한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